일 안 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일 전에 하던 거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떤 거? 원래 네일아트 했어요.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요. 왜 못 하는데? 원래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일을 하려고 어린이집을 먼저 보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제가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네일샵은.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기 크면 하려고 버티는 중이긴 한데. 시집을요? 이러면 일찍 갔어요. 그래요. 네. 그쵸. 왜냐면 우리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원래는 만인의 꽃이 돼야 되는 사람이야. 이건 네가 이뻐서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또. 안 해요. 이해했어? 그래서 오지랖도 넓어요. 맞아요. 쓰잘데기 없는 오지랖. 그다음 푼수 같아 좀. 왜? 맞아요. 푼수야. 지도 잘못하면서 남 가녀 다 하고 또 거짓말은 못하니까 지가 또 다 참견하고 나도 이랬어 자기 이제 나머지 나름대로는 스토리텔링이야.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언니 이러면서 또 언니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좀 해봐 카운셀러를 다 하고 앉아있어요. 말문 터졌니? 그런가 봐요. 무당하려고? 아니요 무당은 못해요. 미래를 그런 거 없어요. 못해요. 근데 뭐 하는데 그래서 자꾸 입 털고 다녀. 그런가?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다고. 에이. 네가 생각이 이제 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막 나고 또 걔 생각하고 있으면 걔 꿈꾸고 앉아있고 어쨌든 간에 어디 가서 사주 보면은 이 신가물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야. 사주 맞아요. 자체가 왜 받을 거냐고. 그래서 이거 못할로 시집을 갔냐. 근데 애기 하나가 더 들어선대 삼신이. 그래서 피임 잘해야 돼 본인은. 이 사람 원래 이 사람도 기술 먹고 살아야 되고. 소리 나는 직업. 네. 이런 직업 갖고 있어야 되고 풀어서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몸에 열이 조금 많은 사람이라. 네. 열감이 좀 많은 사람이라 화가 우르르 치밀었다가 또 금방 식어요. 네. 사람 자체가. 네. 근데 본인하고는 안 맞지는 않아요. 이 사람하고 사주는. 이해했어요. 궁합은 나쁘지는 않아. 근데 한 번씩 싸우면 알지? 니 죽고 나 살자고. 그것도 본인도 성격이 개꼴통이라 뭔 얘기인 줄 알아. 얘 가만히 남편 안 두고. 맞아요. 당연한 거고. 맞아요. 이해했어? 근데 본인은 일단은 작년 25살 이때부터 조금 마음자락이 편하지는 않아. 삼신자손을 낳고. 네. 이해했어요? 그리고 자꾸 돈이 흘러 이 두뇌외가. 흘러 쌓이지 않고 자꾸 흘러. 그다음에 본인은 지금 뭐를 하고 싶어도요 본인이 어느 한 군데를 정해놓고 이런 데를 좀 다니셔야 돼. 가물로 우리 튀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 이해했어요? 지금 나가도 솔직히 일할 수 있거든요. 애기 뭐 어린이집 맡겨놓고 뭐 하고 할 수 있는데 본인도 또 하기 싫어요. 조금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기술을 잡고 가더라도 지금 그 기술이 좀 본인한테는 약해. 약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네일샵을 하든 뭘 하든 좀 약해. 왜 본인은 자꾸 이제 지금 월급쟁이로 있었어요. 그 전에 본인 샵을 했어. 월급 직원이죠. 직원으로 있었어요. 직원으로. 어쨌든 간에 직원으로 있어서 그게 조금 양이 안 찼을 거야. 맞아요. 일은 하기는 해도. 근데 지금 본인이 작년 재작년부터 놓치고 간 게 이 아이 낳고 너무 많아. 근데 나 사실은 몸조리도 본인이 못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끼를 다 풀지 못하고 간 형국이야. 이해했어? 다 못 풀고 갔단 얘기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이제 늦바람이 이제 분 것처럼 확 놀고 싶고 멋내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애기 하나 뭐 데리고 놀러 다니는 거 뭐 콧바람 쐬고 이건 이제 국한돼 있잖아 본인이. 네. 예?
근데 아기를 다시 낳기 싫은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야. 본인한테는. 이 아이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두뇌가 아기를 못 낳는 이유는 첫 번째로 경제야. 요인이 제일 커요. 어? 이걸로 자꾸 꼬셔, 대주를. 애기 그만 낳자고. 본인이랑 둘이 쇼부를 좀 본 것 같아. 예? 근데 이 지금 대주 직성을 보니까는 반반이라 그래. 아직. 응? 애기 커나가니까 하나는 더 낳고 싶은데. 아들. 아들. 얘 맞아. 입에서 지금, 대주 입에서 자꾸 아들 타령을 한다는 얘기. 맞아요. 싫어. 타령. 근데 애기는 하나 더 나와요. 더 나온다고. 꼭 낳아야 돼요? 어? 낳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생기는 애기를 지울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절대 지우지는 말자고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피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하나가 더 나와요. 나오고 나야 돼요. 나야 된다고요? 본인이 지금 내가 끼풀이를 덜 했다 했잖아. 네. 어디 가면 너 보고 신까물이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해. 네. 이 얘기는 평생 딸고 돌아다닐 거야. 이해했어? 네. 근데 본인이 이 뭐를 가물을 제쳐가고 그 다음에 이 대주가 지금 일적으로도 이 대주도 힘들다고. 안 힘들어? 힘들다가 이번에 잠깐 풀렸다가 이번에 이직을 했어요. 지금 딱 이직하는 중이에요. 아버님 회사로. 그건 이직이 아니지. 집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직이 아니지. 아빠 밑으로 다시 들어간 거는 힘들다고 이 대주도. 근데 어쨌든 이 집에서는 아들을 원해요. 이씨 집에서는. 이 대주 지금 입에서는 자꾸 아들 아들 아들. 근데 하나는 더 나오신다 그래. 나온대. 이해했어요? 아들. 늦게라도 나요. 아들. 늦게라도 난다고. 이해했어요? 네. 늦게라도 나와요. 더 늙어 더 나이 먹어서 네. 본인 이제 어느 정도 놀고 다 놀고. 네. 네? 네. 이제 좀 뭐 부리다가. 네. 그러다가 본인이 또 임신해가지고 또 예? 또 서른 넘어가지고 이제 서른 막 셋넷 돼가지고 또 해가지고 이제 몸 아프다고 이제 난리 치지 말고. 이제 아이 어느 정도 한 5살 이 정도 됐을 때 하나 더 낳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딸이면 또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텀을 두 개끔 낳잖아. 그때 되면 아들이든 딸이든 더 낳아야 되지. 근데 내 입에서 아까 그잖아. 아들 얘기를 한다고 자꾸. 이해했어요. 그럼 본인 낳으셔야 돼.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네. 차라리 이럴 게 본인이 손에 지금 그게 안 잡혀. 일자리가 나와도 본인이 안 들어간다 그래. 아 그래요? 응. 핑계. 핑계. 대주한테도 좀 핑계. 너 왜 웃어? 맞는 말이라서. 일하기 싫은데 하고 싶고 그래요. 놀고 싶은 거야 지금은. 맞아. 응? 대주한테 핑계가 될 게 없거든. 응? 살림도 그렇게 막 하기도 싫고. 안 해요. 응? 그냥 애기 밥도 간신히 그냥 먹이고 어쩔 때 막 시켜서 먹고 막 그런단 말이야. 막 친구들 불러다가 막 시킬 거리 만들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대주도 자꾸 저기를 하지. 마음을 못 붙이잖아 집에다가. 그리고 그냥 누가 보면은 결혼 생활하는 게 아니라 동거하는 것 같아. 그쵸. 애기만 있지. 예? 그러게 결혼 생활하면 안 돼. 근데 확실히 일찍 결혼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애기는 하나 더 들어오시고 난 말했다. 네. 직장도 네가 안 나가는 게 맞고. 안 나가는 게 맞대. 있어도 안 나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서 하기 싫어. 그럼 넌 뭐 하고 싶은데? 저는 전에 하던 거 하거나. 어떤 거? 네일 하거나 아니면 옷 장사 하고 싶어요. 옷 장사? 그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재밌어가지고 하기 싫은 거 죽어도 안 해요 저. 그래서. 근데 네일샵도 안 하잖아. 네일샵은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지금? 네. 네. 다 구해봤는데 제가 섬에 살거든요. 네. 어디? 영종도. 여기 사는데 일단 거긴 1인 샵이 많아서 직원을 구하는 데가 없고
그거 어머님이 이제 샵 차리는 얘기를 하시긴 하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당장 감당하기가 그것도 핑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응? 왜 할 수 없어? 어? 잘 돼요? 어? 왜 할 수 없어? 철없는 거 사. 그럼? 아, 그냥 뭐 다른 자신이 없어. 푼수같이 다른 애들 거는 다 해결해주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 건 다 좋은 애고 정작 지 거는 못 하네. 이해했어? 올해 좀 가을이나 해가지고 알아봐. 일을요? 응. 여름까지는 그냥 니 원 없이 놀고.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 이제 좀 배워야 되겠지. 응? 그쪽 말고 꼭 내일 아니더라도 반 연구나 뭐 막 눈썹이나 막 이런 거를 좀 배워도. 그럼 직원을 하나 구해. 구해서 너는 너 거 일하고 걔 하고 좀 돌고. 그러면은 어쨌든 돌아와는 갈 거 아니냐. 안 된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응? 이해했어? 방황하지 말고. 일은 이거 맞아요? 근데? 그 기술이 좀 약하다니까 너한테. 다른 걸 해야 되는. 근데 사실은 막 미용이나 헤어나 이렇게 하긴 네가 끈기가 부족하고. 헤어는 안 돼. 응. 그럼 이제 눈썹이나 내가 말하자 눈썹이나 반 연구 이런 눈썹 붙이는 거 반 연구 그리는 거 이거는 괜찮아. 그런 거는 이제 배워서 하면 되는 거고, 그지? 네. 그거 남의 밑에 있으면 눈치 이러고 다녀. 그렇구나. 이런다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거 하기 싫으면 네 거 해야지. 그리고 다른 일 가서 뭐 격리나 뭐 못해. 그거는 하도 엉덩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맞아, 거리는. 못해. 그럼 너 마음 잡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방황을 하고 다니냐? 모르겠어요. 뭐 신랑이 너한테 막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고 친구 만나고 싶다고 뭐 하면은 친구 만나게 하고 그게 안 되면 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친구 만나게 밥 먹자 그러면 그냥 밥 먹고 같이 지 거 딱 할 거 하고 네 놀아줄 거 다 놀아주고 애기랑도 또 잘 놀아주기도 하네. 이해했어? 근다기에서 뭐 시댁에서도 답답증 나게 하지는 않고. 맞아요. 일단 너 건지러운 건 다 긁어주잖아. 맞아요. 어? 너 사고 싶은 거 있다 그럼 신랑은 그냥 사. 뭐 쳐다보고 있어 계속. 이렇게 하면 사. 그래 보지 말고. 맞아요. 어? 어 이게 오빠 이게 유행이래. 왜? 뭐 여러 번 생각도 안 한대. 근데 너 왜 그러고 다니냐? 미친년처럼. 이게 뭔가 다 너무 오냐오냐 해주니까 더 핑계대고 있다고. 아 그래요? 솔직히 핑계대고 있잖아.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생각하기가 싫은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뭔가 모르겠어요. 응? 나이트도 다니냐? 안 다녀요. 코로나잖아요. 아니 아니었으면 다 그것도 가꿨다고 지금. 아 그런가? 그럼 남편이 있으니까 놀고 싶어서 그냥 놀고 싶은 거야 너는. 네 직성에 지금 이쁜 거 보면 막 좋고 뭐 하면 좋고 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창업해볼까 저것도 해봤다가 이게 맞을까 막 커피숍을 해볼까 아니면 뭐를 해볼까 막 혼자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해. 근데 뭐 하나 잡히는 건 없어. 또라이지. 네 증상이 딱 또라이지. 아 맞네요. 또라이. 네가 생각해도 나 미쳤나? 마음은 안 잡히고 근데 뭘 하기 싫은 건 또 아니야. 그냥 이제 돌아다니고 싶은 거야. 칠레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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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아니야 이러고 다니진 않아요. 너 지금 딱 증상이 그런 거니까 이렇게 다니지. 이렇게 다니나 표현을 하잖아. 맞아. 근데 이제 신랑 보면 뭐 부족한 건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나한테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내가 놀아달라고. 여보 좀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여행 가. 여보 나 오늘 밥 하기 싫어. 뭐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어. 핑계 대면 또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러는 거 막. 애기도 그냥 이렇게 툭 놔두고 여기다 툭 놔두고. 애기도 진짜. 어? 애기도 그래요. 네 돌아다니고 약속 있으면 애기도 여기다 딱 맡겼다가 지일 보고 가서 찾아갖고 오고. 너 안 그래?
맞아. 근데 애가 순해서 다 그냥 뭐 할머니도 잘 따고 뭐 식구들도 다 잘 따니까 툭 놔두고 한다고. 너 미친 짓거리 그만하고 다니래. 어떡해요. 집에만 있어요? 응? 집에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눈썹 배우고 이거 배우고 다니라니까. 그거라도 일단 배우고 다니라고. 어. 아, 너 무당 될래? 무당 되지면 엄청 사네. 니가 돌아다니고 싶은 거 막 엄청 많이 보러 다녀. 그건 아니잖아. 응? 어디 가면 맨날 그 얘기 듣는데 할머니가. 신가물이다. 그만큼 그러면 상등한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야? 어? 될 수 있어요? 어? 될 수 있어요? 어. 뭐를? 무당. 안 하려면 열심히 살아. 네. 가면 제껴가면서 한 군데 정해놓고 다녀. 위에 있어. 그 신랑하고 제발 싸우지 좀 말아라. 제가 시비 걸어요? 어? 제가 시비 걸어요. 어. 심심하니까. 어. 그 왜 그러냐고. 못 됐나 봐요. 어. 그러다가 이제 눈 돌면 이제 헤어지네 어쩌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제 신랑이 아주 그냥 죽어난대 죽어나. 어. 왜 그러고 다녀. 이제 잘할 수 있잖아. 근데 또 청소 한번 어지러우면은 살림살이 보지도 않아 미친년처럼. 그다지 지 마음 내키면 아주 그냥 세상에 뭐 머리 징금 묶고 그냥 쓸고 딱 앉아있고 이거라고 저 오늘 미친년 됐다고 또. 아 진짜 어떡해요. 어? 어떡해요. 어떡하긴 어떡해. 응? 어? 어떡해. 네 마음을 좀 잡아. 이게 시기가 이런 거야 아니면 제가 이런 거예요? 네가 그런 거야. 제가 그런 거야? 어. 근데 작년부터 더 그랬을 거고. 아, 그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코로나는 핑계라고 이거사 너한테는. 아니야? 핑계야? 어. 핑계죠. 왜냐면 코로나 때도 잘 놀러 다녀요. 응. 너 잘 돌아다니잖아. 애기 맡겨놓고 칠레 팔레 막. 어. 오히려 애기 그 생기기 전보다 더 돌아다닌대. 맞아요. 어. 핑계지. 근데 신랑은 그냥 너무 일찍 데리고 와서 근갑다. 동생 진짜 네 나이보다 더 어리게 보는 거야 신랑이. 더 애기가 낳고 그 딸 둘 키우는 기분 있지. 맨날 그 얘기해요. 네? 신랑 그 얘기 안 해? 맨날 해요. 맨날 하잖아. 맨날. 어. 애기가 둘이라고 나한테. 맞아. 딸이 둘이라고. 어? 그래서 네가 밖에 나가면 신랑이 걱정된 게 아니라 신랑이 반대로 네 밖에 나가면 네 걱정을 해. 지가 나가가지고 이래도 마음이 안 잡히잖아. 넌 너대로 호박 쏟고 신랑은 신랑대로 호박 쏟고. 응? 근데 이제 올해 지금 자정됐다가 내년에 그래도 올해는 좀 괜찮을 거거든. 아가 마음이 좀 잡히거든. 내년도면 또 미친년 날뛰니까 응? 너를 뛴다고 내년 되면 이제 또 응? 그러니까 올해 네가 뭔가 해놔. 응? 좀 빌고 살아. 이해했어. 내년 되면 이제 또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작년 미친년 된 것처럼 응? 팔딱팔딱 한다고 이제. 그러면 이럴 때는 차라리 아이를 낳아서 한 땜을 하고 가. 내년에. 내년에 아이를 낳으라고. 응. 올해 임신을 해도 내년에 차라리 더 나아. 이해했어? 그래야지 신랑도 마음을 잡아. 응? 이해했어?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 아이 중에 하나거든. 맞아. 이해했어? 욕심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막 자기 부모님한테 기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아이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자꾸 부모님한테 기대게 되잖아 이 아이가. 근데 그거를 마누라가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중심을 못 잡고 있어. 근데 이혼은 아니거든. 응? 두 내외는 이해했어? 그냥 네. 네가 좋은 건 무조건 다 좋대. 맞아요. 이해했어? 네가 미쳐 돌지. 여보 나 무당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신랑은 뱉기 들어. 왜 너랑 살아야 되니까. 맞아. 이해했어?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알았지? 너무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일단 뭘 배우라고. 어. 배우고. 어. 어렵다. 네 그 엄마 성씨가 뭐야 외갓집이? 엄마야? 응. 엄마가 친엄마 낳아주신 분이 김씨예요. 그치. 응? 마음 잡으라고. 내가 왜 네 그 엄마 물어봤는지 너 눈치 깠어? 엄마 외갓집 물어보는 거 눈치 깠냐고. 어? 네가 엄마 아빠랑 못 살잖아. 이해했어? 네네네. 어?
그러니까 너도 저 마음 좀 먹으라고. 신바람 나기 전에 이해했어. 하고 네. 미친년 꽃 달지 말고. 네. 어 이해했어. 그리고 이 집에서는 아들은 하나 낳아야 돼. 그래야지 너가 살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있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쵸? 내가. 그쵸. 낳을 수 있으니까. 어? 시댁에서도 사실은 너가 그냥 귀엽고 이쁘고 좀 일찍 왔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손녀 생각해서 하지만 너를 그냥 딱히 믿음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야. 맞아요. 이해했어? 저거 살다가 언니 가면 어떡하나. 이 생각 항상 시부모가 생각하고 있어. 맞아요. 그냥 너만 보고 받아준 거야. 이해했어? 아들이 좋다 하니까. 근데 너가 마음 잡아야지. 맞아 아니야? 맞아. 그치? 너 이혼하기 싫잖아. 이혼요? 어. 너 이 남자가 니한테 최상의 남자인지만 알아. 그래요? 이해했어? 어? 그렇구나. 어? 어. 자꾸 딴지 걸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나가 얼른. 나가요? 응. 감사합니다. 좀 다 봤어.